그로부터 30여 년 홀로 외길을 걷고 있지만 그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의 곁엔 항상 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은 박용순 응사나 장군이에게나 중요한 날. 사냥매로서의 자격을 검증받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먹이를 놓치고 마는 장군이. 훈련은 점심 나절까지 계속됐습니다. 드디어 먹이 채는 데 성공. 이 정도면 시침에 들었어. 어이 잘했어. 어이 잘했어. 그래서 어이 장군이 잘했어. 첫 사냥 훈련에 성공한 장군이를 위해 박용순 응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뜨끈뜨끈하네. 직접 구해온 속불로 시치미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사냥매로서의 그 인정임인 동시에 징표입니다. 그 여자들 그 시집 갈 때 머리 올리잖아요. 사냥매로서의 머리 온짐이죠. 지난 30여 년간 직접 시치미를 달아준 매만 꼽아도 벌써 수십 마리에 이른다는 박용순 응사. 하지만 그때마다 매번 떨림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뿔에 다는 방울은 사냥터에서 장군이의 위치를 알려줄 신호. 거기에 소유주를 적고 깃털까지 달고 나면 시치미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작업은 지금부터가 시작. 하나. 꼬리에 시치미를 다는 동안 깃털이 상할 우려가 있어 몸을 꽁꽁 묶어두어야 합니다. 장군이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작업을 서두릅니다. 잠시 후 어린 참매의 몸에 사냥매로서의 징표가 생겼습니다. 매와 함께 한길 인생을 걸어온 그에겐 또 한 번 기쁨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소중한 전통, 천년의 풍류입니다.